스포츠 코너 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직구를 빠르게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라기엔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들, 블로거 모두 빠르게 소개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특히 일본으로 넘어가서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하는 동안 이제 모든 다양한 언박싱 영상들, 다른 리뷰 영상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발을 기다리겠다 했던 분들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아이폰 10S, 10S 맥스, 그리고 10R. 제가 이제 저번 이벤트 발표할 때도 그랬고 아이폰 10R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빨리 써보고 싶고. 그런데 제 주위에도 이 아이폰 10R 궁금해하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애플워치 4, 새 시리즈 4까지 함께 요 모든 4개의 신제품들이 동시에 국내 애플 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이면은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2주 뒤? 약 2주 뒤?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금요일. 금요일 불금이 아닌 그 전날 목요일 불목이 될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엔 4개가 모두 동시에 딱 나오기 때문에 만져볼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신나죠. 만져볼 게 많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신나는데 이제 요 국내 출시를 기다렸던 분들은 직접 애플스토어 방문해서 하나하나 다 돌려보고 카메라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 시청해보고 뭐 음악도 들어보고 색깔도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고 결정을 직접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이 항상 주인공이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단연 주인공은 애플워치라고 생각을 해요.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애플스토어 방문을 해서 이제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제대로 애플워치 착용해보고 이리저리 한번 살펴보고 밴드도 요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현재 애플워치 사이즈 42mm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38, 42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큰 사이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시리즈 4로 갈아탄다면 옮긴다면 이제 43mm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38이 기존의 작은 사이즈 38이 40이 되고 42mm 사이즈가 저의 사이즈가 이제는 요번 새 시리즈에서는 43mm 이렇게 하나씩 커져요. 그래서 40mm와 43mm 밴드 당연히 호환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애플워치 밴드는 당연히 그 큰 사이즈끼리 작은 사이즈끼리 호환이 되는 만큼 호환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너무 화나는데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처럼 애플워치 착용을 하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곧 2주 정도 뒤에 약 2주 뒤면은 직접 매장 방문해서 만져보고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게요. 그럼 우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서 만나나요? 혹시 이제 구매 전에 모든 아이폰 10 시리즈의 어떤 적나라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제가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교 정리를 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혹시 한 번 더 궁금하다 까먹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클릭해 주세요. 저도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또 가을 쇼핑 한번 해야죠. 가을템 액세서리 쇼핑을 또 한번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가로수길에서 만나요. 바이 guys!